사람이 아름다운 약초 마을. 참 글 자체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렇게 글귀를 써놓으니까 진짜 중국 일동이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잘 만들었다. 아,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도심 속에 이렇게 약초 화단을 조성한다는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. 아, 이런 화단이 몇 사람만이 조성한 게 아니라 동네 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려서 화단도 가꾸고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동네 얘기도 하고 또 집안 얘기도 하고 예? 이런 얘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. 또 그 자체가 또 힐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